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허준 박물관 개관 16주년 특별전 개최, 강서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모집, 2021년 상반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허준 박물관에서는 개관 16주년을 기념해 나무 건강을 담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이 열립니다. 오는 23일부터 동의보감에 기록된 약으로 사용되는 나무, 의학기와 생활용품 등 나무를 소재로 한 다양한 품목들이 기획 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이와 함께 나무 약학 꾸미기 체험도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서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 함량과 음악적 재능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서구립 소년소녀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강서구 거주 또는 강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에서 15세까지 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합창 단원으로 선발되면 월 2회 정기 연습과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3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1년 상반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운영됩니다. 6월 25일까지 20개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합니다. 생활용 자전거를 대상으로 부품 미사용 시 무상, 부품 교체 시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동별 일정을 확인하셔서 집에 방치된 자전거도 저렴하게 수리하고 환경과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많은 새들이 짝을 찾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계절입니다. 튼튼한 둥지를 지어 새끼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려는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따뜻한 봄날 가족과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